꿈꾸고 너 바다 건너쇼 뱃머글 타고 가라 뒤집어져쇼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우와. 뭐 식사 뭐 하실 거예요? 고기 먹으러 왔어요. 아, 예. 많은 걸 닦아. 실은 저희 이 테이블 보러 왔어요. 이 테이블 아, 보려고. 예. 참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이건? 이게 한 거의 40년. 40년이요? 40년도 더 됐지 싶구나, 내가. 처음부터 테이블이 두 개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저 위에서 할 때는 이 테이블만 갖고 했는데. 예. 여기 오고 난 뒤에는 이제 가스가 나왔어요. 예.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가스에 모두 앉아가지고 이 테이블 모두 없애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처음 시작한 그게 있어서 미련이 있어가지고 밖에 이사를 왔어요. 아, 그럼 딴 데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딴 데도 하시다가? 이야, 대단하시네. 어? 구멍이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구멍 봐. 직접 제작하셨겠어요, 이거를. 요거보다도 예. 자유가 여기 오래된 게 같아요. 손님들이 이야기해. 옛날에 이거 이발소. 네. 물탱크 같은 데 자유가 가더라고. 그러네. 아, 다 옛날 거네. 이야. 와. 연탄이 이렇게. 전부 오래됐다. 와, 이거 진짜 일찍 안 오면은 요 자리 못 차지하겠어요. 요 불판. 진짜 여기다가는 신발을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이야. 삼겹살. 이 거창 돼지인가 봐요? 예. 우와. 이게 좋아 보이네요. 벌써 흥분돼. 맛있을 것 같아서. 소금이 착착착 뿌려져 있네.
기름이 있으니까 지글지글지글. 연탄에 굽는 삼겹살이다. 세월의 흔적이네, 세월의 흔적. 와, 참기름도 진해 보인다. 직접 짜신 거예요? 삼겹살. 오, 고소한데. 가자리. 저희 술도 주세요. 네. 딱 좋은 데이. 진짜네, 오늘. 딱 좋은 데이. 자, 잔, 저거. 짜잔, 짜잔, 짜잔. 건배. 아우, 어우, 소리. 타이르 소리. 자. 비계가 적당히 서서. 야, 요, 참기름장난 뭐. 똑같아, 고기가. 탈기랑. 자, 하무침에다가. 오가피. 오가피요? 오가피 가리인데 내가 옥산에 만나고 있습니다. 아, 옥상에 심어 놓으신 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한나무까지 심어 놨죠, 옥상에. 가슴에다가 열으신 와, 오가피? 향이 나나? 향이 좋아요. 약초 딱 냄새 나네. 한번 먹어볼게. 이야, 상추하고 같아. 야, 이 김치도 이거 맛있겠다. 이야. 이거 김장김치 어때? 이야. 김치에다가 샤. 와. 와, 이거. 와. 잎사귀도 한 두 개만. 익었어? 건배.
와. 양념. 한판 딱 나오네. 구멍을 열어주세요. 샵. 그러니까 메뉴 물어보는 것도 촌스러운 일이야. 아, 오면은 그냥 딱딱 알아서. 술도둑 밥도둑이네. 야. 어, 이거 보리차가 아니. 어, 이건 뭐예요? 봄나무, 어갈피. 그거 많이 들어갔습니다. 석대나무. 보리도 들어가고. 아우, 맛있다. 맛있어. 어, 공깃밥 시켰는데 이렇게 반찬 주세요? 홍비지. 먹자. 응? 홍비지 같자? 아니야, 아니야. 비지 아니야. 짜. 응. 홍비지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일반 홍비지랑 다른 것 같아. 맛이 다른데? 발효를 시키고. 발효를 한 거예요? 네? 띄워요. 아. 발효시킨 홍비. 발효시키갖고 그래. 괜찮아요. 맛있다니. 아, 막 며칠 발효시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아. 일주일 정도 발효, 그 청국장처럼? 예, 청국장처럼. 그니까 맛이 좀 특이하구나. 톡 쏘는데? 감사합니다. 된장 하나 들어갔다 아, 된장도 다른데 꿉꿉한 향이 나면서 진짜 집에서 한 그게 아니. 얘도 좀 특이하네. 고추가 고추 다지기. 고추 다 고추 다지기요? 네. 이거 거창의 말 거창의 특미라고. 아, 거창의 특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온 게. 아, 옛날 선조부터 내려오던.
이야. 창일체는 지금 다 나와요. 오. 오. 짭짤한 게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매워. 자, 남은 고기 넣고 자대기 짱. 샥 넣어서.